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브이로그 편집은 다 했냐? 욕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대. 야, 근데 밥이지. 밥이다, 밥. 어, 안에 밥 있어. 근데 이거 라임이냐? 야, 저 이거, 이거 라임 아니야? 라임 뿌리는 건가 봐. 손 닦았다. 물티슈로. 아, 냄새. 라임 냄새. 제가 쉬는 치킨 캐슬이 하나 드릴게요. 되게 맛있겠다. 아, 저거 먼저 먹을래. 맛있겠지요. 마침 나왔다. 동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존나 땡기겠다. 잘 싸봐. 뭘 사줄까?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치즈야? 밥. 어딜 봐서 치즈. 아니, 치즈가루 날았어. 치즈가루가 미쳤네. 렉스, 여기 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렉스. 렉스가 이제 절 못 알아보네요. 고양이 냄새 나서 그런가. 렉스, 언니. 누나야, 누나. 응? 저는 오늘 설날에 렉스 목욕을 시키러 왔습니다. 맨날 올 때마다 렉스 목욕시키고 발톱 깎고 이래가지고 렉스가 절 싫어할 것 같아요. 렉스. 말라가지고. 렉스 목욕을 끝냈습니다. 목욕하고 털 계속 빗고 발톱 깎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좋아. 시원해. 되게 시원해.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표정 왜 그래? 응? 안 돼, 안 돼. 공격하지 마. 아! 아파? 응? 이거 이렇게 짤이 있잖아. 평생 흐르는 짤. 알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되돌림, 되감기 하는 건가? 다리. 손가락이 엄청 바쁘게 움직여. 그녀의 손가락을 하루에 14만 5천 번은 움직이지. 맛이 어때? 인상이 없어. 자리 잡으셨죠? 네! 놀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갑시다. 큰 박수로 맞이하십시오. 페미니스트 래퍼 슬림입니다. 나는 너의 용기야 가처배. 현재는 낙태죄 위원 제대로 판결하라. 현재는 낙태죄 위원 제대로 판결하라. 미투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진 영정. 본격적으로 찍으신 거 아니에요? 대충 찍어야지. 다영이 다시 인스타 하는 거야? 몰라. 나 아직 인스타 깔지도 않았어. 주전자를 꼭 찍고 싶어. 주전자 아까부터 집착한 거? 잘 먹겠습니다. 야, 냄새 좋아. 그럼 나 뜨거워. 미국 스타일인가 봐. 잘 걸어간다. 아, 난 볶음밥 너무 좋아. 중식 볶음밥. 닭강정. 닭강정이요? 닭강정. 열심히 생각해서 말한 게 닭강정이야? 달달한 맛.
무슨 영화 보셨습니까? 캡틴 마블 존잼. 캡틴 마블 존잼 존잼. 오, 제 배경 너무 멋있다. 맛이 어때? 여기는 석천호수.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인가 보다. 앉을까? 여기는 어디? 호수. 석천호수. 쟤들 봐. 줄기 봐. 너한테 본다 이거? 줄기가 온다. 비둘기가 온다. 이거 아직 안 먹어. 매운 게 더 좋아. 이게 중국 당면 아니야? 중국 당면. 단면 보여줘. 포 깨물 거야? 아우 아파. 아파. 너무 시키. 응? 뭐해? 야, 피자는 안 시켰어? 시켰어. 안 나온 거야, 지금. 너 안 먹으면 없다, 이제. 이거 한 10개월 뒤에 브이로그 올라가니?
10개월 뒤. 아니 맨날 맨날 여러분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이것도 다 잊고 있던 저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먹었나? 한 번씩 먹었는데 사라졌어. 몇 개밖에 안 나와. 나 줘. 라이트 앰플. 피부가 예민해. 괴로워. 라이트 앰플이네. 아 앰플. 나 했어. 예. 와 대박. 미쳤다. 재밌는 얘기 해봐 얘들아. 맞다 야구 가야 돼. 야구 좀. 오덕덕후들. 오덕후들과 일반. 뭐라고? 울어. 잠깐 일로. 사료도 씹어 먹는. 물도 가져올 거 그랬나? 응? 물. 약간. 응? 어, 기지개 폈어. 기지개 폈어. 네. 계속 기지개 펴. 뭐 다리랑 똑같이 핀다. 어머 어머 얘 뒹굴어. 얘 뒹굴어. 어 비벼. 아가 어디서 왔어? 너 집고양이 아니야? 응? 어디서 왔어? 사람을 따르지? 너 집이 어디야? 계속 냄새 맡아. 집 없어. 아. 뭐 하나짱 하나짱. 동영상이 제일 만만해. 불고기 맛있지 않을까? 맛이 어때? 건강한 맛이야. 진짜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케첩에 불고기랑 뭔가 어떤 맛일까? 케첩? 응. 신기한 맛이야. 와이나 묵골랑가요? 드셔보세요. 잡숴보세요. 이거는 마늘 쫑인가요? 마늘 쫑 같아. 이 뒤에는 루꼴라인가? 샐러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샐러드 무지 푸짐한데? 나 다 먹을 수 있어? 어, 다 먹을 수 있어. 샐러드 너무 쉴 거예요. 그건 맛이 어때요? 저번에 먹었던 명란 파스타보단 나은 것 같아. 응? 맛있는데? 잘 골랐어. 뱃살 뱃살.
둘, 아! 너너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뭐야. 진짜. 말랑말랑 말랑말랑 무슨 맛? 무슨 맛이지? 무슨 중맛? 작은 종이 너무 기뻐서 못 보니까 고양이 어딨나? 고양이 어딨나? 고양이 어딨나? 다리에
여기가 편해? 응? 부르렁 되는 거야? 야, 내 옷에 털 다 묻히고. 내 옷에 털 다 묻히고. 오늘은 에뛰드 섀도우를 팔레트에다 정리하는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에뛰드 섀도우를 팔레트에다가 정리를 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팔레트에다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보여달라고 물어보신 분들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팔레트에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난장판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섀도우들을 다 떼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거든요. 에뛰드 섀도우들이 컬러도 되게 많은데 다 싱글 섀도우로 있으면은 보관을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컬러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팔레트도 에뛰드 거거든요?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정리를 한 거고 그 이후에 구입한 섀도우들을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도 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생겨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쪽은 다 팔레트고요. 이쪽에는 섀도우들이 다 쌓여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자석판이거든요? 뒤에 자석 없이도 이렇게 이 부분이 잘 붙어요. 맥 섀도우 팔레트도 자석 팔레트인데 그 자석에는 이게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자석을 따로 붙여서 붙였는데 이거는 자석 없이도 되게 잘 붙어요. 이렇게 견출지 맞나요? 하여튼 이런 이름표에다가 손으로 적어서 붙였었는데 이게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다가 이 섀도우 뒤에 보면은 이름이랑 넘버가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 팔레트가 지금 천둥치고 난리 났어. 비가 엄청 내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떼내면 됩니다. 일단 이거를 처음부터 정리할 때부터 컬러를 순서대로 정리하진 않고 일단 이거를 다 떼낸 다음에 대충 모아놓고 나중에 여러 팔레트를 넣고 컬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이 뒷부분, 이 이름이 적힌 부분 뒷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에 있는 부분에 바늘 같은 거를 넣으면 그 부분이 밀려서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이름 부분을 써야 돼서 저는 이 칼을 가지고 떼내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잘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살 한 번에 하다가 튕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살살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드러내면 쉽게 들려요. 이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여기 펜 뒤에 이렇게 접착제가 묻어요. 이 부분을 대충 물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밀어냅니다. 이거를 뭘로 닦아야 저도 잘 닦아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뒤에 이름 부분 이 부분은 칼로 이 이름 부분 이 부분만 대충 잘라줘요. 그리고 이 양옆에 남는 부분을 대충 잘라줍니다. 대충 해요. 누가 본다고. 잘 드러내면은 이 스티커 자체가 드러나지는데 단단하게 붙어있을 때는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티커 윗부분만 최대한 얇게 벗겨냅니다. 이거를 잘 이렇게 내면 이렇게 대충 한 이 정도? 이름표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표가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컬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섯 팔레트에 탁 하고 붙이면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드디어 팔레트 하나를 채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남은 것들을 다 채워야 됩니다.